소방영어 만원 하프 모의고사 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쵸? 우리 어휘를 보시면 그쵸? 몇몇 이런 식물들은 보다 뭐하다 갈로하다 그죠? 그 설이 frost 그죠? 성에 APA에 뭐하다 민감하다 그죠? 다른 거 다른 아래 막연히 다른 식물보다 더 뭐다 3PA에 그죠? 뭐하다 더 민감하다 그죠? 이 민은 뭐합니까? 면역의 말이죠 그죠? 면역의 자, 2번이 답이네요. Substable 그죠? 민감 그죠? 민감하다 그죠? 그다음에 contagious 뭐다 전염성 그죠? 전염성 이 단어 그죠? 꼭 기억하시면 전염성의 단어 contagious 그죠? 코로나이 만성적인 그죠? 만성적인 만성적이란 단어다 그죠? 만성적인 질병할 때 그죠? chronical 그죠? 그래서 chronical this is 뭐다 만성 질병이 되겠죠 그죠? 다음 주중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는 거 그죠?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행복하지 않다 너의 신체에 그러나 찾아라 찾는 것은 그죠? 어렵다 뭐 하는 것을 동기를 부여하도록 찾는 것은 어렵다. 너 자신이 말하도록 체육관에 가도록 그죠? 너의 몸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하지만 그죠? 체육관 갈 뭐 그런 이유를 찾는 건 참 힘들다 그죠? 한번 시도해봐라 조절하는 거 힘을 그죠? 후회의 힘 그죠? 후회의 힘을 한번 뭐 힘을 조절해보고 그죠? 또 난 피해봐라 그죠? 무엇을 그 심사숙고하는 거 그죠? 그 거울에 있는 그 반사되어지는 그것을 회피해보도록 노력해보아 그죠?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 힘을 조절 후회하는 힘을 조절하고 거울에 비춰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이거죠. 거울에 비춰지면 몸이 좀 이상하니까 그죠? 조사는 보여준다 데디아를 단지 몇몇 순간의 생각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이 네가 만다 후회할지 가지 않은 것 그 체육관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당분간의 그 당분 몇 분간의 그 생각은 도와줄 것이다. 뭐하다 동기를 부여하도록 그죠? 동기를 부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네가 떨어지더라도 그죠? 무엇을 클라이밍 오프니까 그죠? 그 소파에서 등산해서 내려와라 클라이밍 등산 완전 소파에 매달리는 거네. 그리고 매달리도록 그죠? 운전하는 그 실내용 자전거 있잖아요 그죠? 운전한 자전거에 매달리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일단 네가 거기에 도달하면 그죠? 거기에 도달하면 일단 뭐해라? 어머니 피해라. 도저히 보 그런 부가되는 바닥과 그죠? 천정의 거울은 뭐해라? 피해라 그죠? 다른 조사는 뭐한다? 비교한다 사람들 페달링한 자전거 타는 자 운전 자전거 그 뭐 앞에서 거울 앞에서 그죠? 거울 앞에서 뭐한다? 실내용 운전 자전거를 페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죠? 어떤 사람들하고 페달링 뭐 앞에서 그냥 맨바닥이죠, 그죠? 맨바닥. 아무것도 없는 bare wall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뭐다? 거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다. 결과는 뭐다? 밝혀주었다, 그죠? 어떤 그룹? 어떤 그룹? 지속적으로 보았던 그들 스스로 어디에서? 거울에서 끝냈다, 그죠? 상당히 많다? 더 많이 피곤한 거죠? 더 많이 피곤한 거죠? 그죠? 뭐보다? 그런 그룹보다 직면했던 벽만을, 그냥 벽만을 봤던 사람보다 더 많다? 훨씬 더 많이 뭐했다? 피곤했다. 조사가들은 믿었다. 거울을 만다, 격려한다,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덜 완벽한 몸매에,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다, 더 많은 해를 끼친다, 좋은 것보다도. 그니까, 뭐가 되겠죠, 그죠? 더 많은 뭐 한다, 지치게 만든다, 그죠? 내 몸이 들으니까 더 해야지, 짜증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지치게 되는 거죠. 더 운동을 많이 하게 하고, 그죠? 어법상 틀린 거다, 그죠? 개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지 그죠? whether or not 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어문사 주어동사나 맞고 이렇게 or not이 나오면 인지 아닌지 나오면 맞다. whether 쓰는 거. 만약 네가 좋아하면 그들을 내가 복수니까 them으로 이렇게 왔네요. 그죠? 네가 그들을 좋아하면은 개를 좋아하면 그들은 다시 너도 좋아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사랑한다 너를.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할 수 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니까 조동사니까 동사 운영 이게 아니고 끊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말 위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 to please는 can하고 그린 게 아니고 기쁘게 하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I have to do. 나는 해야 된다. 그죠?
something 어떤 것을 해야 된다. That 그죠? I can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거 요 뒤에 그죠? 뭐 붙은 거 이렇게 to please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어진 거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한다, 행동하자, 반응을 합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만약 네가 좋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죠? 가능성은 대디야, 대디야라는 가능성. 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말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역시 좋아한다, 그죠? 부정문의 역시는 이들이 되겠죠. 때때로 너는 충동적인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죠? 싫어한다, 그죠? 사람들 뭐 없이 주지 않고 그에게 가능성,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뭐다? 충동적인 판단을 하고 싫어한다, 사람들을. 그에게 뭐다? 가능성, 기회 같은 거 안 주고, 그 뭐, 피플이 복수잖아요. 그 뭐다? 힘이 아니고, 댐이 되겠죠. 그죠? 뭐, 댐은. 이렇게 반응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한다. 그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보이는 거죠?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보여진다. 유지해라. 너의 마음을 열려있도록 받아들이도록 가장 좋은 것 모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다. 굿, 기억, 페어, 그죠? 많다. 디귿. 이 형용사죠. 좋고 공정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그러면 너도 뭐다? 같이 사랑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그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인착약 락이다, 그죠? 인착약 락.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죠? 인착약 락이라는 게 있는데, 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큰 밥이다. 어디에 있는? 노스, 그죠? 북해에 있는 큰 밥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죠? 그것은 덮여져 있습니다. 물로 덮여. 바위가 물 속에 있다, 그죠? 그것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배들과, 그죠? 배들, 보트와 쉽이 하도록. 충돌하는 거죠. 일반 운영시 커즈가 왔으니까 뭐다? 투 크래시를 써야 되겠죠, 그죠? 투 크래시를 골라라, 그죠? 만약에 이게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라면 동사 원형이겠지, 그죠? 일반 오형식 동사니까 투 부정사를 한다, 그죠? 바위 위에 충돌, 글씨 충돌하도록. 그 바위는 매우 so, 그죠? 매우 가까이 있다, 그죠? 어디에? 물 표면에 that, 그래서 모든 배들, 그죠? 노력하는 그 위를 항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배들은 얘가 주어져, 그죠? 그 뭐다? 복수잖아요, 그죠? hit을 써야 되겠네, 그죠? 복수 동사니까. 답은 나왔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여기 20 아닌지 2초 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백 년 이상 동안 한 젊은, 아주, 그죠? 아주 뭐, 젊은 애고, 친절한 사람의, 마음이 친절한 사람이 근처에 살았다, 그죠? 수백 년 전에, 그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비극이라고. 많은 뱃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그 감추진 바위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는 묶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묶었다. 떠다니는 마크를, 그죠? 그 바위에다, 그 바위에다 떠다니는 마크를 표시했네, 그죠? 부표 같은 것을 강한 체인으로, 그 위에, 그죠? 그거 위에, 그거 벨이 부착되어졌다, 그죠? 자, 이거는 박정공식이죠, 그죠? 박정공식.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나, 관계사나, 어문사의, 그죠?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된다? 동사의 개수가 된다, 그죠? so, 그죠? 그는, 동사죠. 묶었다, 그죠? 떠다니는 표시를 위해 바위에다가 강한 체인 가지고 그 위에 벨이 묶였다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요 so는 뭡니까? 문장을 해놓은 so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얘는 연결부사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동사는 이렇게 동사 하나가 나왔죠. 묶었다, 그죠? 떠다니는 표시를 위에과 체인으로 그리고 그 위에 또 뭡니까? 또 동사가 더 나왔으니까 또 접속사나 관계사나 업무사 같은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다? 위치를 써야 되겠죠. 위치. 답은 뭐다? 4번이 됩니다. 그죠? 배가 그죠? 가까이 왔을 때죠. 그죠? 배가 가까이 왔을 때 그 파도는 그 파도들을 만들었다. 그 표시가 떠다니도록 그죠?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배를 뭐 했다? 분명하게 올라 땡글랑 땡글랑 울린다. 그죠? 지금 배 사람들은 더 이상 만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건너는 데를 그 바다를. 그죠?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죠?
빈칸이다, 그죠? 빈칸.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빈칸은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게 쓰다, 그죠? 만약 네가 토스콘 동전을 던진다면, 그죠? 헤드 머리를 헤드가 뭐다? 동전 앞면이고요, 그죠? 테일하면 동전 뒷면입니다, 그죠? 동전 앞면을 던진다면 조금 그죠? 큰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죠? 조금 더 큰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그죠? 머리가 될 뭐보다는 뒷면이 될, 그죠? 그것은 판명 났다, 그죠? 동전 던지기는, 동전이 툭 던지겠죠, 그죠? 동전 던지기는 뭐라고? 빈칸이라고. 결코, 진짜 랜덤은 아니다, 그죠? 무작위는 아니다, 그죠? 뭐 한다면, 앞면 던지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죠? 막을 수 있다, 분쟁, 뭐 사이에, 친구 사이에. 되어져야 한다. 가까운 공간에서, 그죠? 공정하다, 그죠? 공정한 방법이다. 결정 만드는 데 있어. 동전 던지기에 관한 이야기네, 그죠? 알고 봐도. 사람들은 뭐 한다? 사용한다. 동전 던지기를. 그죠? 동점이 되는 것을 깨부릴 때, 그리고 마다 결정할 때, 타임, 브레이크 타임마다, 둘이 좀 비겼는데, 누가 이겼는데 결정할 때, 그냥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 이런 거다. 그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왜냐하면, 각각이면은 예정되어 있다. 동등한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 그러나, 정말 그럴까? 몇몇 동전 던지기는, 그죠? 정말로 완벽할까? 완벽하게 그렇게 뒤집어질까? 동전 던지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스피인 될 필요가 있다.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동전은 결코 완벽하게 돌지 않는다. 그죠? 그것은 항상 뭐한다? 우불한다. 그죠? 혹은 튀어나온다. 어디로? 한쪽의 방향으로. 그죠? 돌면서. 그죠? 흔들리거나 그죠? 티끌린다. 그죠? 뭐 티끌린다. 그죠? 조금 기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거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영향을 미치는지 동전이 도는 것에 조사가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다. 실질적인 동전 던지기를 그리고 측정했다. 각을 동전의 각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쓸데없는 실험이죠. 그죠? 동전 던지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하늘에 있어. 그죠? 그들은 발견했다. 53% 그죠? 동전은 착륙한다. 그 면으로 그것이 시작한 면으로 그죠? 앞면을 던지면 앞면이 53% 나오고 아무리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그죠? 53대 47이라죠, 그죠? 이런 확률이 있다. 그래서, 앞면을 던지면 안 맞는다. 무작위가 아니다. 그죠? 답은 뭐다?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6% 큰가요? 분쟁을 막, 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뭐, 가깝고, 닫혀진 공간, 클로즈드 스페이스, 가까운 보다 닫혀진, 닫혀진 공간 아니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A와 B의 대갈 말이다, 그죠? A와 B 대갈 연결 사항이다, 그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건 또 뭐죠? 그죠? 예시. 이제 반대로, 반대로와 예시로 문제 푸는 거다, 그죠? 6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그죠? 핵심적인 등대다, 뭐다? 간접 민주주의, 즉 대표 민주주의, 그죠? 대표제 민주주의, 그죠?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보트의 결과, 투표의 결과는, 그죠? 투표 참여율, 그죠? 참여율은 어디에서, 그죠? 일반적인 선거에서 떨어진다. 부족한, 46% 떨어진다. 이거에 따르면, 수치에 따르면 발표되어졌던 국가 선거의 선관위로 46%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 한다? 투표를 잘 안 한다, 그죠? 그것은 가장 낮다, 낮았다, 그죠? 나라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죠? 사람들이 투표하게 만들까, 그죠? 그게 뭡니까? 투표가 정말 중요한데 투표를 많이 안 한다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그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이제 뭐가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투표를 사람들이 투표하게 만들까? 몇몇 나라들은 발견했다, 그죠? 몇몇 직접적인 방법을 확실시키는 높은 투표의 참여를 뭐 같은 투표를, 그죠?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만든 거죠. 필수로만, 리콰이어만 필수다, 그죠? 필수사항.
오스트리아에서 시민들, 투표하던 시민들은 뭐 한다? 벌금을 내기로 되어 있다. 그죠? 예를 든 거네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구체적인 국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다? 예시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벨기에에서는 반복되는, 하지 않는, 투표를 반복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죠? 이끈다. 당신의 권리를, 그죠? 영원히 캔슬, 투표할 권리를 캔슬시키도록, 그죠? 이런 법들은, 그죠? 결과를 낳았다. 더 높은 투표율을, 그죠? 평균 90% 이상. 그죠? 투표만 하면, 투표를, 정말 민주주의에 투표가 중요한데, 나는 모르겠다. 대충 그 사람이 투표 안 한다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벌금 매기는 것이, 저 생각은 오스트리아처럼 벌금 매기는 게 좋아요, 그죠? 벌금 매겨야지, 그죠? 우리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벌금 매기는 게 옳지 않나요?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목이다, 그죠? 다양한 사용, 나무의 다양한 사용. 나무, 놀라운 것, 그죠? 왜 나무의 정도는, 그죠? 감소하고 있나? 나무, 지표, 지구 건강의 지표, 이렇게 되죠, 그죠? 나무는 인것 같아, 그죠? 지약한 것 같아, 많은 측면에서. 그것의 전반적인 건축과 생물학적 디자인은, 그죠? 운명이다, 그죠? 운명학다, 뭐로부터? 그 처음부터, 그죠? 그런 운명을 가진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될 운명인 것 같아. 좁은 줄기는, 그죠? 톱, 그죠? 이 뭐, 트렁크 하면 나무 기둥 같은 거네, 기둥. 줄기인데, 그죠? 뭔가, 그, 가, 그죠? 가느다란, 그죠? 좁은 줄기, 뭐였나? 거대한 돛 같은 거 만들어진 입과, 그죠?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 줄기는 가는데 뭐 한다? 이렇게 퍼지면서, 돛처럼 이렇게 퍼져나, 이파리들의 돛, 엄청난 것들은 뭐 한다? 인것 같아, 마늘 같아, 그 나무로 되게 구조로, 그 디자인되어진, 떨어지도록. 심지어, 그죠? 가장 온화한 나무, 그 바람에도 쓰러지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 그죠? 거리는 뭐 사이에? 그죠? 바위, 뿌리들 사이의 거리는, 그것을 모으는, 물을 모으는, 그리고 이파리들, 그것을 배양시킨다. 물을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것은 뭐다? 좁은, 그, 긴, 지치, 뭐, 중력에 저항하는 여행 같아. 몇몇 경우에. 이런 과도한, 초도하는, 그죠? 긴 길이의 운동장을, 그죠? 이러한 시작된 나무가 힘들다. 골치 아프다 말이야. 그들은 시작되어지는 성장에서, 그죠? 매우 느린 속도와 뭐에 비교했을 때, 그 줄기, 덤불이나, 그, 풀 같은 거와, 그죠? 그들 주위에 있는. 그것은 뭐인 것 같아? 전쟁을 하는 것 같아. 햇빛과 물을.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러나, 나무는 뭐다? 나도 오늘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번성한다, 그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 그죠? 나무에 대한 다양한 사용은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사용 아니고 나무 놀라운 것도 그럼 그래도 다 뭐다? 나무는 놀랍다네요, 그죠? 나무 종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나무 다음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거다, 그죠?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1번 앞에까지가 뭐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1번 앞에까지가. 요 앞에까지가 여기 걸 가지고 보고,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위배되는 걸 고른다. 그죠? 너는 아느냐? 전기자동차가 더 오래됐다는 거. 가스로, 그죠? 가스로. 그러니까, 기름, 가스하면 기름을 나오거든요. 기름에 또 힘을 받는 그런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오래된 거란 거 아니니? 믿어진다? 대 이하라고 믿어진다. 그죠? 첫 번째 전기자동차는 발명되었다고. 1832년과 1839년,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다고 말한다. 그죠? 그 전기차가, 일반 우리 휘발유차보다 더 오래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계는 나띵 단지, 그죠? 운반하는 것이었다. 전기 모터를 가지. 그리고, 리차지을 하면 충전을 할수 없는 배터리를 가진 거예요. 일회용 같은 거네? 뭐 그런 건가요? 1835년에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데스프라트, 그죠? 이 사람이 뭐다? 이즈 크레티드 위다면 뭐 발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자기를 봤다는 특허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특허 만들었다고. 첫 번째 실용적인 전기자동차를 작은 운반 수단이다, 그죠? 다보다 전기자동차 이야기 기준과 맞다, 그죠? 3번. 전기자동차는 몇몇 가지 잠재적인 이익을 가집니다. 그죠?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
포함해서 상당한 감소보다 공해를. 그것은 오늘날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제가 그죠. 도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뭐였다? 배터리, 배터리가 뭐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건. 프랑스의 발명가 이 사람이 1855년, 우리 후에 이 사람, 1850년에 향상했을 때, 그 부족, 배터리 부족을 전기자동차에, 그때서야, 그때가 되고 나서야 전기자동차가 실제적인 가능성이 되었다. 고려대, 그죠? 실용적인 운송수단으로서. 그 뭡니까? 다 전기차가 어떻게 발명되고 어떻게 됐냐? 배터리 문제가 생기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건 뭡니까? 전기차하고 뭐한 거야, 3번은? 그렇죠. 일반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더 좋다. 막 그런 장점이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기준과 관계없는 거. 지금 기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일반적 가차보다 더 오래되어진 자동차다. 이런 이야기죠. 가솔린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도입되고 어떻게 발명되어졌고, 어떻게 향상되었나를 말하는데, 3번은 뭐다? 그냥, 뭐가 됐습니까? 아,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좋다. 뭐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글이 흐름과 들어가기 적절한 거, 그죠? 문장 삽입니다. 그러나, 있다, 차이가 있다. 잘 읽혀지는 것 하고, 그죠? 아는 것. 어떻게 읽느냐, 그죠? 어떻게 잘 읽느냐 하고, 잘 읽혀지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죠? 비판적인 글을 읽기라는 것은, 이다. 하나의 방법이다. 글을 읽는 독서의 방법인데, 그것을 허락한다. 네가 뭐 하도록 더 깊은 문학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죠? 보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획득되어진 기술이다. 네가 개발할 수 있는, 그죠? 네가 개발할 수 있는, 그죠? 뭐 가지고? 몇몇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 가지고 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너는 들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 그죠? 언급되어지는, 뭐는? refer to as니까, 뭐뭐라고, 이거라고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잘 익혀지는 사람이라고, 그죠? 잘 읽는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죠?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이잘 익혀진다 말이 뭐냐면, 내야 되겠죠? 그들은 뭐 한다? 읽었다. 많은 종류의 책을, 많은 다른 종류의 책을 읽었고, 그 다른 형태의 문학을 읽어왔다,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In other words 왔죠? 그럼 in other words는 뜻입니까? 앞에 거 똑같은 말을 하면 다 한다는 거다, 그죠? 그것은, 그죠? 양이 아니라, 뭐다? 질이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아, 또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러나 차이가 있다. Being well, 많이 잘 읽은 거 하고, 어떻게 잘 읽는가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양이 아니라, 바로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것은 의미한다. 그죠? 뭘 의미한다? 읽는 거, 분석적으로. 그것은 의미한다.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 적혀진 재료에 대해서, 네 앞에 있는 것을. 네가 질문할 때 뭔가를. 그것을 되게 이끈다. 대답을 찾도록.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은 뭐 한다? 더 깊은 통찰력을 준다. 그죠? 어디에서?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주어진 글을 이어질 순서다. 그죠? 여기 매혹적인 사회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아주 재밌는 하나의 실험이 있다. 그죠? 사회적 실험이 있다. 선택해라. 1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뉴욕시에서 그리고 물어라. 그들에게 각각에게 뭐라고? 목록을 내라고. 모든 그의 친구들. 그래서 너는 뭐 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평균 수, 그죠? 친구의 수를.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물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런 친구에 관한 그런 뉴욕시의 사람들한테 100명을 골라서 실험을 한 거다, 그죠? 이 설명은 놓여 있다, 그죠? 이 실험 이해하는데 있다. 편견이 있다, 어디에? 질문에는, 그죠? 질문되어지는 이 질문에는 뭐다? 편견이 있었다. 왜냐하면 너는 뭐할것 같다? 더 많이 할것 같다.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덜 좋아할 것 같아.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덜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역시 결과다, 그죠? 사람들은 많다. 지역의 체육관을 바라본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지역의 체육관에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많다. 만약에 있다, 더 적합하다. 너보다도. 왜냐하면,
너는 그죠 우연히 만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 몸매를 벗어난 그죠 out of shape 원전이니까 그죠 몸매를 벗어난 사람을 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 갑자기 몸매 이야기 나오고 이상하다 그죠? 보겠습니다.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후자의 평균 수는 그죠 친구의 수는 더 높다.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은 그저 끌어냈다 관심을 이러한 것 이런 분명한 역설을 어집어 내었다 그죠? 이런 역설을 어집어 냈네요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이 그죠 뭘다 보니까 지금 이 후자가 나온 게 어디인가 전자 후자 나온 건 뭡니까 그렇죠 주어진 문장에서 그죠 전자 후자가 나온 거죠 그죠 선택해라 100명의 사람들을 물어라 각각에게 그죠 모든 친구 수를 그리고 나서 이해해라 평균적인 수, 친구의 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었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균 친구 수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거죠. 그럼 기억, 리얼, 전자, 후자가 나오는 거는 주어진 문자니까, 이 전자, 후자다 보니까, 아, 시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평균적인 친구의 수는 더 높다. 사회심리학자 스콧 프레드, 뭐 이 사람이 끄집어냈죠. 어떠한 관심을 어디에다가, 이러한 분명한 역설이다. 패러독스에 대해서. 그럼 이 역설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 설명은 놓여있다. 인식에 놓여있다. 그죠? 그 편견에, 그 질문에 대한, 질문되어 진 질문에 편견에, 그 실현의 인식에 놓여있다. 그죠? 왜냐하면 너는 보다 뭐한다? 더다 보다 뭐할 것 같아. 인기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알 것 같아. 덜 뭐할 것 같아. 알 것 같아. 인기 없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 또 역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지역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몸매가 낫다. 이거보다 적합하다. 그죠? 왜냐하면 너는 그죠? 상대적으로 몸이 뛰어난 사람들, 그죠? 덜 나타나는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됩니다. 역시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그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